이재혁 씨! 커피도 그렇고 여러모로 고마워서 나도 줄 거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요! 네! 어머! 네? 그게 뭔데요? 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어디 댕겨세요! 내려오라. 아 저도 지금 살며시 웃어 봅니다. 고개를 숙여봐도 퍼진 이 미소를 감출 수 없자 내 선천 전화를 쓸 수 없어. 그럼 급하게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요? 5번을 누르면 구대한 내 사무실로 바로 연결이 돼요. 호텔 컨시어지처럼? 여긴 호텔이 아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알겠고 일 있으면 연락할게요. 하지 않으면 더 좋겠어. 응, 자주 안 해요. 정말 긴급할 때는. 여. 진짜 미안한데 긴급하게 바디워시를 찾고 있는데. 여. 샴푸는요? 너무 긴급해요. 이모. 아로마 향초 있어요? 음수가 안 나와요. 이건 정말 긴급하다고. 그대가 있잖아요. 뭐요? 왜 왔어요, 왜? 초 필요하다고. 오늘 갈 때도, 잠잘 때도 필요하다고. 이건 양초잖아요. 내가 말한 건 아로마 향초인데. 아니 내가 왜 그런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울고 있어 그냥. 걱정 마시오. 이제 보이지 않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짐을 하나로 다 씻으러 갈게 먼저. 화장품 마련까? 뭘로 드릴까? 봐주시오. 역시. 아유 진짜 이렇게는 나를 과대평가한 거야? 왜 아닌 척하는 이 섬세. 여기선 이런 산발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딱 두 부류. 외국인 아니면 미친 여자. 그럼 미친 여자 하지 마. 꼬 애기 같이 뭘 믿었어. 뭐 안 믿었어. 가만히 좀 있어봐요. 누가 잡아먹고. 내 머리 잠깐 만져봐요. 뭘? 머리 만져보라고. 다정하게 쓰담쓰담 만져볼까요? 저는 뭐로? 그래서 안 만져? 확 눌러주는 나중에 에코도 했겠다. 호텔의 경우는 되겠지. 내 타입이로 몰라. 안 먹었어. 숨 힘들고. 누구냐고 먹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약혼 얘기. 이 밤에 한 집으로 방 두 개. 워낙 피곤해서. 그리고 3등은 정말 중요한 상이에요. 박, 방, 방. 자, 그럼 이것으로 시상식을. 야! 왜? 너도 받고 싶냐? 아, 이거 싫어. 자, 이건 스페셜 땡스상. 여기 마당 너무 썰렁하기도 하죠. 감자 반포대랑 바꿨어요. 많이 미치는 거래란 생각은 들지 않았어? 왜 나한테만이 고마운 마음을 내 감자 반포대로 표현했는지 눈이 녹아. 첫째, 난 도마도를 좋아하지 않소. 둘째, 난 식물 재배에 관심도 잘 키울 자신도 없어. 애완풍이다 생각하고 사랑으로 키워봐요. 그 양파도 예쁜 말만 해준 애들은 완전 쑥쑥 잘 크고 욕만 먹은 애들은 막 말라 죽고 그런 데잖아. 슈퍼 할 건데. 알았죠? 물 잘 주고 하루에 10개씩 예쁜 단어 들려주기. 3대. 이건 아닌가? 설계는 취소. 장미, 산들바람, 촛눈, 피아노. 사실 못 볼 거니까 나도 한마디 하겠어. 엘리제를 위해 좀 아까 없이 친다고 피아노 실력이 출중하단 말은 마음.
어디 딴 데 가서 기타 말 마셔. 뭐 나도 다시 못 볼 거니까 말해주는 건데 내 이름은 윤셀이에요. 이정혁이요. 참, 나 혜주 윤씨예요. 혜주가 북한에 있는 거 맞죠? 난 전주리시오. 해봐요. 남조선 드라마에서 누군가 쫓아오거나 위기 상황이 없을 때는 굉장한 방법이 있다던데 지금부터 이거라도 나가서 이제 놀라서 말고 나만 보시오. 야, 다시 놀라. 나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내가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 듣고 싶겠어요? 나더러 거짓말을 하라. 거짓말이 아니라 위로를 하란 거지. 괜찮다, 할 수 있다. 거짓 위로는 할 수 없어. 이성혁 씨, 나 기다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방금 보지 못했어? 나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던 길인데. 나 기다린 것 같은데. 아니고. 저 정도 되게 희한하다. 내가 아프다는 건가? 여기 가면 어두우니까 일찍 집 다니실. 지금 나 걱정하는 건가요, 이장혁 씨? 그런 거 아니고. 아니고? 신경이 쓰이니까. 그게 걱정하는 거거든? 바로. 갔거든. 다른데. 갔다고. 외박이네요. 밖에서 자고 온 건 아니니 외박은 아니지. 밖에서 날 새고 들어오면 그게 외박이에요. 넘지 말아줄래요? 거기가 38선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섣넘지 말자고요. 화난 거? 아니요. 내가 왜? 화난 거 아니고. 아니라고요. 뭐 칼 주는 대로 그 얘기하마. I am worried about you. Ooh, 그런 예쁜 말 익숙하지 않아. 단 한 번도 내게 해준 적은 없지만 내 마음은 늘 그대 거였죠. 내 걱정은 늘 그대뿐이죠. Always your way. 이번엔 양초가 아니고 향초를 먹었어. 인생이 참 행복하다면 그때가 있었겠죠. Always 잊지 마요 내가 있다는 걸. 저 사람들이 입으로 있네? 하는 건가? 따뜻하고 좋네. 어? 옥수수 광주. 어디 가려고요? 내가 아까 봤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채소물도 사더라고요. 찬물은 50원, 더운 물은 100원. 따블이긴 한데 이왕이면 50원 더 쓰면 더운 물이 됐겠죠? 아니, 여기서 살림차를 생각해. 눌러 살게? 사람이 무슨 물욕이 이렇게 많은지. 너무 어이없다. 아, 무슨 100원짜리 세숫물 한 사발에 사무신 욕망덩어리로 만들고 있어? 햇대다. 어휴, 너무 뜨거워. 내 마음은 날 그대 거였죠. 내 걱정은 날 그대뿐이죠. Always your way. 널 향해 있을게. 이 순간이 참 행복하다면 그때가 있었겠죠. Always 잊지 마요 내가 있다. 내가 사과할게, 모두에게. 내가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주고 싶은데 이거라도 받아주라고.
왜 그러고 샀어요? 동문은 심장이 여러 개. 심장이 여러 개인 사람 어딨어? 뭔 소리지? 됐어. 내일 난 아프지. 오늘은 내가 아침 됐어 갔어. 아, 나 허리 내리는데. 왜 기둥 건강을 잃고? 왜 저런? 구해 나는 왜 그 하트 수신으로 우리한테 날리냐? 이렇게 날린 하트는 뭐 아무 의미인가? 그랬지. 아무 의미 없지. 나와 한번 잡은 주식 같은. 우리 같이 한 장 찍는 건? 나 가고 나면 다신 볼 일 없을 텐데. 기념으로. 기념할 이유도 기억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여권 사진은 바싹 나옵니다. 혹시 모르니 한 장 더. 그거는 주문할 겁니다. 그래도 한 장만 더. 경찰은 아니고 내 보디가드. 풀어줘요, 미스터리. 내 보디가드가 한번 화가 나면 잘 풀리질 않아. 어허, 미스터리. 이런 진정하고 팔 풀려도. 보디가드? 그리고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지. 이정혁 씨 지금 나 뭐하고 있잖아요. 오가 아니라 관리감독. 그거나. 엄연히 다르지. 내가 그쪽대로 주얼들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그 순 좀 알맞다나. 이런 데서 다시 만난 건 보통 운명은 아닐 수도 있죠. 운명이 그렇게 쉬운 거? 알았잖아. 나는 그쪽으로 엄중히 관리감독 하는 사람이고. 말하자면 상호감독. 거기 사람을 자기 파울이거든. 기를 거가 아닌가. 이정혁 씨. 이게 보디가드. 정말 함께 있지 않아도 이렇겠어? 뭐 되게 좋은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나쁜 사람도 못 돼요. 아니 거기서 결혼 나빠는 사람이 여기서 다시 만난 건 쉬운 케이스는 아니지. 아니 그럼 예를 들어. 물론 이건 예지만 그쪽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내가 딱 받아준 거는, 또 죽으러 도망갔는데 우리 집 앞에서 딱 마주친 거는. 그거야 우연이. 나? 아니지. 우연은 아까 그게 우연이지. 구운 개도 집게다리 떼고 먹으랬어. 구운 개를 뭐 어쩌라고? 당신처럼 허술한 사람은 만사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지. 원래 잘 안다고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제일 먼저 치는 거겠고. 뭐 이런 걸로 갑자기 솔비역을 발휘하고 그러지?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위험한데 그거. 뭐가? 지금 그거 나 걱정해주는 멜로니까. 뭔걸? 이정혁 씨 나한테 반하지 마요. 나 곤란해. 그 반쯤 우영과 운명. 단순한 용종이 처음 가시 뭐야 가시고. 우리 이정혁 씨. 나랑 운명이고 싶은 거야? 그런 거 아니요. 그래 그래. 운명이라고 쳐요. 칩시다 그래. 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운명도 있어. 하긴 우린 북경을 넘은 만남이잖아. 쳐준다니까. 쳐주지 말라고. 스킨십 자꾸 해. 진짜 나한테 반하지 마요. 나 책임 못 진다. 귀여운 또 귀여우시고 헛소리 만지고 그러고.